15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꿈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광순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혹시 목사님 아마 모르시는 분 없으시겠지만 오랫동안 저희 은혜의 교회, 은혜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몸은 비록 이렇게 연약하시지만 주님께서 바꾼 사명 마지막 주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잘 건강하시기 위해서 지금 온 힘을 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사랑의 불꽃잔치에 이렇게 스피릿을 입으로 수고를 해주시는데 특별히 우리 사모님의 건강과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사모님 안 계시면 목사님 움직이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고 또 다시 한번 주님 맡긴 삶을 감당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짧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합독하고 목사님과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고난하며 내 아버지는 고요로다. 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온 것 정말 감사하고 또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짤막한 말씀인데 그 가운데는 성경 전체의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봄철 되면 농부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봅니다. 땅을 깊이 파고 많은 그림을 주고 이렇게 한다 말이죠. 아직도 이 농부의 눈은 자기가 키우고자 하는 참부의 눈, 그의 힘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꿈속에 참부나무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하고 수고한다 말이죠. 우리 사는 세계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부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실 때 왜 노력하실까? 무엇 때문에?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열매를 그 위해서 하는 거든 그렇지 그렇겠지요. 근데 그 참부나무에 맺힌 열매는 내 말이야. 그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린 지금 이 사실 꼭 기억해야 돼요. 하늘의 전적인 관심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쏟아져 계시고 그 여러분의 전능하신 하늘의 손길이 여러분을 원하고 계시다 말이에요. 그 이름에 우리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나는 미리 계신데 우리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이 없다 말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그 능력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를 위해서 나를 내 위해서 받쳐주시고 노력하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이 믿으면 이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말씀이 있어도 안 믿으면 아무 소용 없지. 여러분은 이 믿음을 기원해야 돼요. 근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그 손길이 가시와 대게 가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됐어. 그 여러분이 가시와 하기 위해서 첫째로 여러분은 꿈을 가집니다. 그 꽃기와 대를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꿈꾸지 못할 사람이 있나? 내는 지금 아무리 그래도 나는 꿈꿀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나요? 꿈꿀 수 있는 사람 다 꿈을 꿀 수 있지. 꿈을 꿀 수 있지. 그 꿈을 꾼다고 무슨 세금을 받기를 하나. 꿈만이 꾼다고 해서 뭐 과태료를 물긴 하나. 아무 그 없어. 꿈은 내가 스스로 갖는 거야. 꿈만 가지면 주의 역사다. 네. 이 꿈의 중요성을 깨달아요. 우리 말씀을 잘 들으세요. 꿈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지상의 동물들을 다스리라고 주신 무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개들이 우리 양식이 없을 때는 너무 힘드니까 양식이 좀 주축하자 이런 뭐 이야기 들어봤나? 돼지들이 위생 환기 너무 나쁘니까 주거 환경을 좀 바꾸자 이런 말 들어봤나? 아무 동물도 그런 게 없어. 꼭 인간에게만 꿈을 꿀 수 있는 능이 있단 말이야. 그 꿈을 우리가 쓸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고 이게 큰 일이 부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했죠. 라이트 형제 알지? 근데 그 라이트 형제가 그 당시에 이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과학 기술이 제일 많이 있을까? 그거 아니라고. 근데 어떻게 그 이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띄울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이제 그 라이트 형제는 항상 생각을 한다. 내 인간도 하늘을 날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을 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꿈을 꿀 때 하늘을 이루시네 말이지. 아시죠? 우리가 꿈의 중요성이 이런 꼭 깨달아야 됩니다. 꿈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데 모든 것이 우리가 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가운데 아무리 공부가 좀 힘들고 또 돈이 없고 하더라도 아무리 뭐 함부로 낭만할 필요 없습니다. 없이 내가 꿈만 가지면 이루어지게 있어. 꿈이란 완전 있지. 꿀 수 있지. 지금 이제는 내가 공부도 못하고 있지만 나도 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공부할 수 있다. 박사위로 갈 수 있다. 꿈을 가지게 말이야. 꿈을 가지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여러분이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게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꿈은 왜 그토록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잠재 능력을 밖으로 표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하늘께서 우리를 처음 지을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육체와 그 다음에 공과 영, 세 부위 지어주시는데 영이 뭘 하는 거 아니가? 영은 안테나, TV에 안테나가 있으면은 그 화면이 들어오는 것처럼 안테나를 부시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오는 일을 다 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혼의 혼은 뭔가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유래의 이성, 우리 감성, 의지, 이 등등은 전부 다 혼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이 영의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니 어떻게 내 일을 하는가 하고 계획을 세우고 예약을 한다 말이야. 하매 육체가 우리가 그 영혼을 쉬고 다니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도 이렇게 인간을 지혜주자 말이야. 지혜주인데 우리 아담 이브가 범죄했어. 범죄해서 뭘 따먹었지? 사람까지 따먹었지. 사람 따먹었대. 그 아담은 하나밖에 안 만나 따먹습니다. 근데 아와는 두 개씩 따먹었지. 어디 성경명의 구절에 그게 있나? 어렸을 때 따서 소리하지 말고 농담이야 농담. 근데 에담은 하나 탁 묻었기 때문에 그게 탁 묻다가 목에 탁 걸려버렸어. 걸려버리니까 우리 에덤스 애플 하고 또 에덤 뼈에서 뼈가 하나 전화해 있었어 남자는. 근데 여자들은 그 스스럼 없이 그만 두 개씩 다 묻었어. 왜 그랬습니까? 하나는 순대 가서 빼고 있고 또 하나는 빼고 두 개 바로 빠져나가. 이건 농담이 아니야, 농담. 그래서 말고, 농담. 근데,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담을 이거 따먹을 때, 우리 모든 존재가 없어지라. 이렇게 가둬버리고 우리의 영은 제일 밑에 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제일 위에 올라와서 우리가 다치는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죄지는 원인을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제 그렇게 되는데 한숨을 지어줄 때 굉장히 능력이 있는 생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그 인간의 그 능력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그 영에 있단 말이야. 영에 있는데 영에 깔려서 그 길을 못 쓰게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긴 있는데 그게 밖으로 표출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잠재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잠재능력. 인간에 굉장히 강한 잠재능력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잠재능력을 밖으로 표출하는 키가 바로 그 꿈이에요. 꿈이라고 하는 내 속에 있는 잠재능력을 이 키와 그 속에는 잠재 능력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 내 주변의 환경이 내 뜻대로 변해오고 내가 생각하는 그 뜻대로 사람들의 마음이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 뭐 이제 이병철 씨라는 옛날 사람들 있지만은 다 이렇게 기업을 일으키고 그 정주영 씨 이런 사람 있지. 이분들은 전부 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연히 하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연히 자기 자신이 그 자기의 잠재 능력을 밖으로 표출하는 도움을 배웠습니다. 그 우리가 그 이제 그 사람 생애 가운데 모든 그 환경이들이 자기 뜻대로 변해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 뜻대로 변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신 그 잠재능력을 사용하려고 하면 우리 꿈을 할 때 꿈을 가지고 그것을 자꾸 활용할 때 이것 속에 잠재있는 능력이 앞으로 나와서 그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첫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쓰시기 위해서 주신 능력이
우리 영에 있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표출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을 표출하는 길이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잠재 능력, 잠재 능력이 있는데 그 잠재 능력이 앞으로 표출되어서 스스로에서 살아가면서 실생활에서 하는 길이 그것이 바로 이 꿈이라고 했고 그 이제 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세 번째로 꿈은 그 인간이 그 접하는 문제이지 문제 문제를 해결하는 현수의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내가 어떤 꿈을 가질 때 그 꿈이 결국 나중에 영롱해지는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저, 이렇게, 그, 이건 잘 모르시지만은 내가 그, 30세 될 때까지 나는 독신전주의자로 살았던 그러니까 나는 뭐 어떤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도 못하고 또 내가 사랑을 할 만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으라고 생각도 못하니까 나는 어디에서 독신으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29살 때 날 뱀께 50살까지 만나서 내가 한문에 딱 반역을 짓거든. 그 어떤 자매님이 그 오랜만에 결혼을 해봤더니 자기는 그 남편 눈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는 그 뭐야 개눈이라고 그러나 뭐 딴 눈을 집어 넣었다. 그래서 너무 조금 마음에 순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여러분 어째서 남편이 당신이 이렇게 개눈을 하고 있으면 그걸 나한테 이야기했어야지 이야기했어야지 그래 남편 말이 내가 다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언제 당신 이야기냐 그랬더니 남편 말이야 야 그래서 당신을 한눈에 바랬다고 그러잖아 한눈에 근데 여하튼 이 울산 만나서 한눈에 딱 말이야 근데 바라고 보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면 방송이라도 하라 이거야 뭘 결혼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고등학교 교편생을 하고 있었는데 내 월급이 한 달에 12,000원이야 12,000원 지금 뭐 화폐 단위가 하도 달라졌으니까 지금 그 말씀대로 지금 말해줘 뭐 좀 잘 모르겠다 내가 약 12,000원을 한 달에 보는데 그 당시에 내가 주사하고 해보니까 내 주변에서 진상에 방을 얻어서 사는 친구와 8만 원에 그 방을 얻었어. 그 8만 원짜리 당시 그 부엌도 따로 없고 뭐 이렇게 이런 방이지. 근데 여하튼 그렇게 살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에 우리 식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속으로 한 이야기가 내가 5년 후에 당신하고 결혼할 것입니다. 오늘 속으로 이야기했지. 그 이야기를 안 하고. 그게 해드린 식사는 뭐 그런 줄 알고 뭐 그렇다고 이게. 그래서 내가 또 다음번에 꿈이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5년 후에 8만 원을 모은다. 그걸 탁 쓰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바로 그 다방에 가서 예수 안 믿고 이랬으니까 담배를 막 피우고 그래 담배를 피우면서 다방에 가서 많이 생각해 이런 생각이 내가 그래도 남자인데 남자인데 이 남자가 뭘 그렇게 팔면 8만 원씩 보는데 5년이 걸리나 1년에 벌고 말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8만 원 벌 수 있는 길이 다 보이더라고요. 이 꿈이 없기 때문에 그 이제 못 가는 일이 많거든. 근데 그 외에도 며칠 더 혼자서 다바에 가서 앉아서 생각하다가 하여튼 돈 8만 원 정도 모아놓고 그 곳은 1년씩 걸리나 1년 그 5만 원 모아놓고 5년씩 걸리나 그 내가 한 달에 모으고 말지 이렇게 생각을 보니까 한 달에 모을 수 있는 길이 보인다. 그런데 8만 원을 모은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그 꿈을 일단 딱 꿉니까? 그 길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해에 당장 결혼부터 하고 그 다음에 그 해 내가 결혼한 지 한 서너 달 지난 다음에 그 좋은 집을 한 채 샀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그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일난 일이거든. 내가 그렇게 갖겠다는 꿈을 가지고 인간이 그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은 그 이제 높이 뛰기를 합니다. 높이 뛰기 하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높이 뛰기를 할 때 그 하면 키가 보통 한 170, 80cm 이 정도 우리 키가 되나요? 되는데 장대 높이 제일 많이 한 사람이 5m 몇 cm를 뛰어넘었어. 그니까, 5m 몇 cm. 그 180cm 밖에 안 되는 사람이 5m보다 높은 것을 어떻게 넘었을까? 그 장대가 있으니까 장대를 뛰기가 뛰어넘었지. 우리가 참 이렇게 그 꿈을 갈 때 그런 이유지. 미국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가 굉장히 넓거든. 넓고 있는데 그 위에 다리를 놓을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이 다리를 놓을 것인가 이 문제가 생겨. 그가 다리를 놓을 게 아니라 무슨 저 철사, 쇠, 줄을 건너가게 만들어야 거기서부터 잡고 나왔는데.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다. 하고 그 사람이 무슨 대회를 열어가니까 연날리기에 대회를 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기운을 날리 대회를 내렸어. 그래서 그 제일 많이 간 사람이 떨어진 곳에, 그 곳에서부터 보다 조금 굵은 줄을 매가지고 이쪽을 잡아당기고, 또 이쪽에서 조금 더 굵은 줄을 매가지고 잡아당기고, 결국 왔다가 드디어 천리 건이 왔다 돼요. 드디어 그게 아름다운 그 레인보우라고 하는 단위가 5m예요. 우리 산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주 앞에 은혜를 드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준비되겠네요. 약속의 말씀은 내가 예루살렘에 세워서 찬송을 발까지 나로 심으리라. 이사야 60장 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너 지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 새 가득히로 만들어서 큰 산들을 물기고 작은 산들을 가득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을 세워서 찬송을 받게 하시 나로 심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세계 가운데 무슨 그런 비슷한 기자도 경험해 왔나? 왜 말씀에 있는데 경험이 안 되는 게 말이야. 내가 말씀 안 믿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꿈이라도 불가능한 것이 없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꿈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께서 귀한 말씀을 하시고 아멘. 약속을 하시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남의 말로 듣고 아버지 이루시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학생을 기억하시고 우리 학생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큰 꿈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와 쉬를 단전히 빌고 원한 말이다. 내가 아무리 아버지 지금 가나고 이웃 가운데 있자 할지라도 주의 능력이 만만한 것이 하시면 잊지 못하게 없사오니 주여 우리가 꿈을 이룩하고 아래 기뻐 뛰며 주 앞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한 시를 단절히 두고 원하오되 모든 말씀 우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